여러분, 야구비 형 에서의 축포권을 넘겨받는데 이용했던 팥죽 이야기 아시죠? 이 팥, 먹음직도 하고 냄새도 좀 팥죽 아닙니까? 자, 저라도 에서라면 갈등이 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먹은 이 붉은 죽이 팥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값으로 따지자면야 콩보다 고기가 더 귀하지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여유가 있더라도 식탁에서 육류를 맞이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류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광범위하게 밭에서 재배된 콩은 육류를 대신해서 저렴하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콩을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던 콩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붉은 것을 팥죽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콩을 사용하는 요리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팥죽을 쓰지는 않습니다. 소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팥은 전통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처럼 극동지역 국가에서 주로 재배되기 때문에 야곱이 재료를 사용한 콩과는 그 종류부터가 다릅니다. 1970년대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손을 잡고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야곱의 죽을 불콩죽이라고 옮겼습니다. 불콩은 편두 또는 제비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팥과는 사실 전혀 무관합니다. 불콩은 한 해살이 덩굴성 식물입니다. 잎과 줄기가 보라색이고 콩깍지는 진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예로부터 불콩이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만 불콩은 그 안이 흰색이라서 아무리 물에 끓여도 붉어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쓰던 죽의 재료는 렌즈콩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원산지인 렌즈콩은 생김새가 렌즈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크기가 작은 렌즈콩은 갈색, 노란색, 빨강색 세 가지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다이어트에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렌즈콩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육류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터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수프의 재료로 인기가 높지요. 야곱 역시 가축을 돌보러 밖으로 나왔다가 렌즈콩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콩죽을 오늘날 만들어 본다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돌아보면서 적잖이 후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붉은 죽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뒤의 일입니다. 사실 렌즈콩 죽은 달콤한 팥죽처럼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에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야곱이 유혹했던 그런 붉은 죽과 빵이 에서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테지만 먹을 것을 급히 찾는 상황에서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냥을 떠나기에 앞서 식량을 제대로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에서는 집을 나설 때부터 이미 동생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고 장자의 축복 대신 붉은 죽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언은 성취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의 값은 보잘것없는 붉은 죽과 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출신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붉은 죽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일종의 표지였던 겁니다. 당시 눈앞에 있는 붉은 죽에 급급해서 자신의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눈앞에 달콤한 이익 때문에 소탐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